근데 본인 그 사업이 잘 맞으세요? 요새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일을 현장에서는 잘안 하고 네. 그냥 운영만 좀 하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본인은 이제 전에 강사하다가 네. 차린 거거든요. 근데 요새 강의를 많이 안 하고 그냥 근데 운영만. 본인은 내가 돌아다니는 직업 갖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좀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게더 낫지 않아요? 이거 언제 강사 차렸어요? 이거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 2014년에 14년에 차리고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계속 강의는 아예 안 하시고. 이제 주말에만 좀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응. 제가 지금 인천 살고 있는데 네.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가서 조금 그냥 아는 학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는 학원에 본인은 조금 돌아다니면서 역마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역마살에서 돌아다니는 직업. 직업은 잘 선택하시고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운이. 본인 진짜 키도 크시고, 여자들이 보면 그래도 젠틀하다고 느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좀 여성스러움이 많아요. 너무 섬세하다 보니까 소심하고, 그리고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 있다가 네. 헤어진 지한두 달쯤 두달 됐습니다. 됐어요. 그 여자친구 성씨가 뭐예요? 김씨입니다. 김씨, 몇 살? 그 친구가 85년생.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린가요? 네. 본인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나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어린 사람들만 좀 만나와서. 네. 근데 제가 원래 근데 이 양반하고도 얼마 정도 만났어? 거의 한 2년 만났습니다. 2년? 근데 결혼할 수 있을 거를 못했네, 좀. 그게 제가 네. 좀 밀어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하고는요, 말로 싸워요. 언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토닥토닥. 서로 말로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는 조금 이 여자가 양해 안 찼다 그래요. 여러 면에서. 맞습니다. 너무 까스럽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 여자긴 한데, 한 번은 본인이 결혼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사실 지금도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자고 얘기할까. 근데 이분하고 살면 의견 충돌이 많을 건데. 제가 성격이 조금 까칠했었거든요. 그니깐요. 그래서 좀 많이 헤어지고 힘들어서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고쳐지진 않겠지만.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일적으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거는 있는데요. 그래도 좀 힘듦 속에서도 좀 풀어가는 형국이고, 사실은 본인이 지금 한 고운 때, 한 7, 8년, 요때부터 운이 트기는 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도 조금, 처음에는 좀 터덕거리라고 했지만, 지금 한 4년 정도부터는 금전이 조금 채워갔던 맞습니다. 형국이거든요. 지금도 사업을 더 뻗쳐갈까, 아니면 다른 거를 또 해볼까라는 계획도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은 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사람 욕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양손에 떡을 쥐고 다, 가질 수는 없잖아.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일찍 결혼을 하셨으면, 가정이 한번 빠그라지고, 내 가정 놔두고, 다른 데눈 돌릴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늦게 가시는 거가 더 오히려 무방을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차라리 여자분을 만나실 때는 이렇게 조금 놀았던 분이나 조금 이렇게 멋스러운 분 있죠? 이렇게 멋내기를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육안적으로 봤을 때 끌리는 사람보다는 본인은 내면이 좀 탄탄한 사람이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예쁜 사람 있죠? 머리가 예쁘고 마음이 예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본인이 더 나아요. 나이가 어려도. 그러나 지금 겉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시고, 직업적인 거를 너무 놓고 판단을 좀 많이 하신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삑사리가 조금 많이 나고, 만나고 나서 나랑 맞지 않아서 자꾸 보대낀다 그러시거든요.
그죠. 근데 본인 앉아있는데 허리 많이 아프시죠? 예, 저 허리 아픕니다.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시다 그래, 지금. 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그거 먼저 치료를 하시고. 아, 허리부터? 예. 네. 운동을 조금 하시고, 예. 좀 내가 성격을 좀 둥글둥글하게, 예. 응? 조금 바꾸시는 것도 맞다 그래. 너무 예민하셔서, 예.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몰입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금전적이나 사회적인 위치적으로, 예. 본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자 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신 분은 맞아요. 아, 그러나, 예. 내가 너무 놓치고 간 것도 많다 그러세요. 아. 이제는 조금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올랐고 남들이, 예. 인정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나한테 투자. 그전에는, 아. 내가 나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신 분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 정말 본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예. 본인은 본인 노력이 200% 300%거든요. 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가 뒤를 봐줘서 이렇게 왔던 거는 아니야. 예. 내 노력이 거의 200% 300%라는 얘기는 밤낮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 것이고, 위치에 오를 거라는 거를 본인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았던 분이죠. 예. 그래서 남자로서, 배우자로서, 남성으로서는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나 멀리, 예. 봤을 때야 이거는, 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본인은 너무 까칠하고 예민하고, 네. 여성스러움을 같이 겸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 소리를 듣고 사는 것도, 네. 본인하고는 맞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 있는 사람이나, 네. 이런 사람 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조금 자유분방한데 자연주의 사람 있죠. 아, 예. 생각이 조금 프리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얻는 게 본인 건강에 좀 좋아요. 아, 본인 라이프 사이클은 시내에서 사는 것보다 변두리나, 아. 산세를 받고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예. 궁금하신 거예요? 결혼은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쯤 돼야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바꾸려는. 근데, 예. 지금 스쳐 지나가셨던 분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는 결혼을 하시면, 예. 쟁쟁거리고 쟁쟁거리는 싸움이 조금 많으시고, 아, 예. 예. 그분이 본인한테 지셔야지만, 예.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예. 그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집이. 아. 그분은 오히려 성격이 남자 같으신 분이거든. 예. 겉은 되게 잘 맞아 보이나, 예. 둘이서 작은 걸로다가 많이 다툼이 있어서, 예, 가정의 불화, 양가의 불화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집이 분이다 그러셔. 아. 이해하셨어요? 예. 본인은 그게 되는 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보기에는 정말 젠틀해 보이거든. 젠틀함이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자, 줄자로 쟀는데, 예. 정확정확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걸 못 참아요. 예.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 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 상식 밖에 행동을 하는 것도 싫어해요. 아, 예. 본인 술 좋아하세요? 예, 술 좋아합니다. 술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해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성인병이 조금 올 수 있는 확률이, 아, 술, 예. 네, 많으시다 그래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조금 운동을 조금 하시고, 예. 허리를 좀 치료받으시고, 아. 결혼하시기 전에 망가지실까 걱정된다 그러죠. 아, 몸이. 아. 네, 네.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서 본인은 조금 돌아다니셔야지. 아. 산을 타신다든지 레저를 조금 즐기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다 그러시고. 아. 이해하셨어요? 예. 올해 운요, 예.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근데요, 예. 인간 구설, 내 마음을 조금 심란하게 하는 것들이, 예. 조금 있어요. 그게, 예. 직원이던, 아. 일적인 관련된 사람이라 그러시거든요. 아. 그게 조금 일은 잘 되지만, 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다 그래요. 아. 그래서 본인이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예. 5개에서 7개 정도 돌릴 수 있는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 맞아요. 아. 지금보다 쉬운 하나, 쉬운 두, 쉬운 세까지 가보세요. 어느 정도 본인이, 아. 반열에 오르실 거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예. 꼭 돈은 땅에다 묻으셔야 돼. 이해하셨죠?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고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려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너 왜 왔냐 나한테. 아. 하는 일로는 문제가 없다. 예. 근데 너는 연애보다, 예.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야. 예, 맞습니다. 근데 나한테 왜 물어.
네가 일에 미쳐서 살아놓고 여자는 예. 사실은요 좋은 만나고 예. 아니면 안 만났어요. 예.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만나지 않는 성격이에요. 예. 이해했어요? 이 여자분도 2년까지 만나시느라고 고생하셨어. 이해했어요? 예. 본인은 일에 더 치중이 있고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에. 아. 그거에 몰두를 하는 사람이고 일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해하셨죠? 예. 내년 수전만 조금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내년만 좀 잘 내년에만 조금 잘 넘어가시면 돼. 올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나 하나 물어볼게. 예. 본인이 계획하던 것 중에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올해 온라인도 했었고 네.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좀 해볼까. 네. 근데 이거 조금 추진해 보시래요. 아, 온라인으로. 네. 갑자기 이렇게 네모난 화면이 보이시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본인도 나서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걸로 조금 뻗쳐나가시면 조금 괜찮은 사업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 지금보다. 네, 네. 네. 본인 선생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요. 예. 본인이 가지고 간 사주팔자. 예. 내가 양손에 떡을 쥐고 가지고 못 산다 그랬잖아. 예, 예. 배우자가 먼저 들어왔으면 본인이 이 자리에 성공을 못했다 그래. 아.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으면 예. 빠그라지거나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예. 인대까지 여자는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단지 결혼을 못했을 뿐이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 다 만나볼 건 다 만나봤어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 원망도 없어. 이제는 네가 외모로 가서 여자를 만나면 넌 또 밖으로 눈을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잖아. 머리가 똑똑하고 예. 머리가 건강하고 예.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똑똑한 여자를 만나라. 그래야지 네가 백년 회로를 하고 밖으로 돌지 않을 수 있다. 본인 꿈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나이가 좀 먹어 보여요. 예? 마흔은 넘지 않았는데요. 예. 그거보단 좀 나이가 있어요. 네. 아, 제가 만날 사람이? 네네.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막 너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사람은 아니고 적당한 예. 선에서. 적당한 예. 선에서. 아이도 딱 하나 정도만 낳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예요.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야지 본인한테 조금 맞아요. 너무 어리다 보면 본인이 부대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너무 예민하세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아기 같은 면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엄마 같은 분을 만나는 게 낫고, 네. 뭐에 대한 사람이 조금 부족하세요? 어머니. 네. 조금 부족하시다 그래. 그래서 그걸로다가 채워나가는 영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한라는 여자 한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만큼 본인은 실세 없이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끊으려고 하면 내 노력이 조금 필요하고 내 정신을 조금 바꿔먹어라. 이해했어요? 결혼 분명히 하실 거다. 이해하셨죠? 궁금하신 거요. 네. 그 제가 전에 사귀었던 그 아까 김씨 네. 여자분 제가 그전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싫으면 안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냥 안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랑 헤어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결혼을 생각했던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았었냐는 얘기예요. 예, 결혼할까도 많이 고민했었죠. 그래서 힘들어. 근데 이 본인 이 여자분도 못 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결혼을 예. 하실 것 같으면 포기를 어느 정도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 이분하고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 예.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든. 예. 그죠? 그리고 생각이 조금 세련됐어요. 예. 아니에요? 상당히 좀 울곡 그런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나랑 너무 똑같고 말로 예. 싸운다니까 언쟁. 아주 작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싸워. 이게 A냐 B냐가를 가지고 굉장히 싸워요. 그리고 맞습니다. 서운해하고 서로. 그다음 내가 본인도 잘 삐지거든. 예, 잘 삐지나.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이 힘들대. 그냥 내가 그 본인하고 살라 그럼 그 여자분이 수그려야 되거든. 예. 근데 이 여자분도 성격 만만치 않은 분이야. 예.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작은 거에 싸워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합쳐졌을 때. 예.
나만 결혼은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잖아. 예, 예. 그죠? 어? 본인은 조금 이기주의. 아. 나쁘게 표현하면. 예. 이기적인 면이 조금 있고. 예. 어? 이게 가정적으로 더 많이 그래요. 아. 어? 집에 있을 때 가부장적인 게 조금 있다.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옛날 사람처럼 꼰대처럼. 어, 예,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어, 그러기 때문에 예? 그걸 버려요. 이 여자분이 네.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아, 그걸로. 그래서 아. 이 언쟁. 응? 본인은 두 번, 세 번 말, 좋게 얘기해. 화를 웬만해서 내진 않아요. 예, 예. 두 번, 세 번 똑같은 거 실수를 하게 되면 예. 본인은 차라리 안 봐버리는 성격이고 예, 예.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성격이야. 예, 예. 그냥 너는 이런 사람, 뭐 눈 감아버리는 성격이거든. 예. 근데 이 여자분은 본인한테는 밖에 사회활동은 할 때는 모르겠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차분하고 예, 예. 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응? 그래서 연인이잖아. 연인이면 어려우면 안 되잖아. 예. 왜 본인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어, 그 친구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했었어. 어, 내가 오빠 옆에 쓰면 예. 당신 앞에 쓰면 내가 너무 작아져. 왜냐면 너무 맞는 소리를 너무 잘하거든. 얘는 학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그 얘기도 했어. 자기는 어? 학생이 아니라고 밝히지 말라고. 학생이 아니야. 난 예.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예. 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여자가. 예. 어, 그래서 조금 토라졌어. 아. 이해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확 김에 헤어지자는 말은 잘 안 해요. 예, 저는 원래. 어. 어떤 사람한테도 되게 신중한 사람이야. 예. 근데 이 여자분은 욱하는 성질이 있다니까. 아. 어? 맞습니다. 욱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너무 비슷한 점도 많으면서. 예. 어? 이거에 갑과 을이 정해진 것처럼. 아. 응? 이해하셨죠? 예. 내가 너무 깐깐한 거야. 아. 나를 조금 내려놔. 결혼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예. 어? 왜 연인 사이에서도 정치를 하려 그래? 아, 맞습니다. 응? 아, 맞습니다. 예. 어? 그 사람을 개조하려 그러냐고. 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너무 힘이 들어. 본인을 아. 만나면서. 어? 그게 그 여자분이 안 좋아서, 사주가 안 좋아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너 때문에 보대껴. 아. 이해했어? 아, 예, 이해했습니다. 어. 그니까 있으면 너무 좋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예? 예. 이해했어. 그리고 예. 여자분이 몸 좀 약해요. 예, 몸이 좀 약해요. 네,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엄청 피곤해하고. 예. 어? 좀 움직이면 예. 되게 지쳐하고 그러는 성격이에요. 아, 맞습니다. 본인은 일이나 뭐 할 때는 그 순간만큼 몰입할 때는 피곤하다는 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는데 어. 이 여자분은 근데 하루 일과를 딱 하면 지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 같은 게 없어요. 아. 이 여자분하고 풀 수 예.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등산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지 재미지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본인은 거의 머릿속 일밖에 없고. 아, 예,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예. 이 여자분, 뇌를 안 신대는 얘기야, 일로. 아. 어, 이 여자분은 저기에.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시면 이분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아. 응? 근데 여자분은 기다리는 거는 보여요. 아. 어. 그렇지만 본인한테 서운한 게 만만치 않대. 예. 어?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 나쁜 남자네. 그리고 아. 여자들 정리를 좀 하세요. 네. 그. 많이 내 여자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아, 예. 이해했어요? 항상 이렇게 친절함을 좀 베풀어주는 스타일이거든. 예. No. 그것만 하시면 장가는 가실 수 있어. 네. 너무 친절하세요.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시고. 네. 궁금한 거 없지? 네. 장가 간다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